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들이대고 봅니다. 이제 4월이죠. 수온이 서서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4월은 수온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하루는 추웠다, 하루는 더웠다. 일교차처럼 수온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산발적으로 울려 퍼지는 감성돔 낚시 말고는 사실 되는 게 없습니다. 바다에는 갑오징어 낚시 해롭죠. 도다리 낚시도 점점 씨알이 자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로 뱅에돔 흘림 낚시가 있습니다. 많은 꿈들이 뱅에돔 흘림 낚시를 기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4월달 사실 조항들은 여러분도 많이 보시겠죠. 보시면 정말 판때기 조항, 이런 조항들, 그리고 저런 조항들 많이 나오겠지만 실제 내가 가보면 꽝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수온이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나빴다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잘 나왔다, 어떨 때는 안 나왔다, 이렇게 뱅에돔들도 속을 썩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저수온기 뱅에돔 낚시의 꿀팁과 채비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인트로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뱅에돔 낚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가지 채비들이 많이 있고 많은 고수님들이 많은 채비들을 개발하셔서 합니다. 우리 요즘에 한참 열심히 하고 계신 피싱통님 같은 뭐 6단, 10단 발포츠 채비, 그리고 조이 부사님 같은 카멜론 찌를 변경해서 하는 찌들, 예민한 찌, 느리게 빠진 찌, 아 제가 만든 채비도 있죠? 그런 채비들이 많이 있는데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채비를 변경해서 좀 더 예민하게 할 수 있는 채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석적인 채비들, 바로 저부력 전유동 채비죠. G2이야, 00 채비 같은 아주 미세한 채비들로 천천히 내리는 채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석적인 저수온기에 좀 알맞는 채비와 그리고 수온 등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 바로 수온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성 영상을 딱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서 우측편으로 동쪽이죠. 동해쪽으로 서서히 물이 따뜻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윈드 옆으로 보면 이렇죠. 뱅에돔이 북박이 어종임은 확실하지만 수온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어종이기도 합니다. 동쪽으로 따뜻한 수온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제주도를 제외한 남해에서 뱅에돔을 만날 수 있는 포인트는 금운도권, 그리고 여수 금오도권, 그리고 통영 욕지도, 거제 내만권을 통과해서 뒤쪽으로는, 이쪽으로는 뻘이 많습니다. 가덕도, 울산권, 그리고 포항, 영덕권까지 뱅에돔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온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수온 정보 서비스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지도에서 찾기, 여기를 눌려봅니다. 지도가 이렇게 나오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곳은 뱅에돔 자원이 있는 곳. 제주도는 멀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바로 금운도. 금운도에는 수온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금오도권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수 금오도권. 사실 금오도권이지만 돌산도 앞에 있기 때문에 금오도권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10시 30분 측정 13.7도가 나오네요. 물론 지역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권, 남해 상주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해는 12도 나오네요. 아무래도 지형적으로 안쪽에 갇혀있다 보니까 수온이 조금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영 욕지도의 연화도권,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쪽은 아무래도 조금 원도권이기 때문에 13.8도가 나옵니다. 대물 뱅에돔의 성지 매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도는 소매물도 14.1도가 나옵니다. 다른 곳보다는 0.몇도 높네요. 자, 그렇다면 축복받은 땅, 거제도 동부죠. 내만 뱅에돔의 성지입니다. 해금강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4.5도. 역시 이곳은 홈통 쪽이고 난류가 올라가는 곳임을 수온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조라라고 하죠. 이쪽인 구조라권입니다. 이룬면이죠. 홈통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온이 잘 오릅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여기도 14.5도. 하지만 어제보다 0.7도 낮음. 엊그제 비가 왔거든요. 엊그제는 15도가 넘었었는데 오늘은 14.5도로 이렇게 순식간에 0.7도가 떨어지네요. 이렇게 되면 내일은 수온이 오르는 오후 때나 돼야 고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덕도를 지나서, 가덕도 이쪽에도 사실 고기가 좀 나오긴 합니다. 부산을 통과해서 바로 울산 진하, 이쪽은 14.2도, 역시 14도를 웃도는 수온입니다. 울산도 대상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포항 월포 13.9도,
여기도 남해 쪽과 거의 수온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올라가 보시면 영덕 쪽 그리고 후포 쪽 보도록 할까요? 12.2도 점점 떨어지죠. 점점 수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곳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온이 더 떨어져서 뱅에돔이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13도 이상을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온양 쪽을 보게 되면 11.7도. 아직까지 여기는 뱅에돔이 좀 피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지역이지만 수온차가 0.5도에서 0.6도, 많게는 1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실 1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면 실제 기온은 3도, 4도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갈 곳을 이렇게 정하시고 이제 출조지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수온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오늘 달랐다, 내일 달랐다 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포인트를 먼저 선정을 하신 후 며칠 전부터 수온을 체크해 보십시오. 수온이 차가워졌나 높아졌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바람과 파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얘기하자면 길게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난류, 즉 따뜻한 물들은 남해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만약 남서풍이 불게 된다, 제가 있는 남해권에서 서풍이 불면 따뜻한 난류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 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서풍 계열이 불게 되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동풍이 불게 되면 어떨까요? 올라오고 있는 난류들을 방해하는 동풍이 불게 되면 수온이 떨어진다, 이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더 큰 것은 일조량, 낮 기온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확실히 수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수온을 보신 것보다 낚시를 가기 전 3일, 4일의 기온 추이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수온이 조금은 떨어지겠죠. 어떤 채비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뱅에돔 낚시의 피크 시즌은 바로 장마 시즌 전 6월부터 7월 정도, 수온으로 따진다면 17도에서 21도 정도 사이에 그때 수온이 가장 뱅에돔들이 활발하게 표층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의 수온, 23도, 24도 등 가을철 적조가 생기는 고수온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물이 뜨거워서 뱅에돔이 입질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도에서 21도 사이가 가장 좋지만 지금은 보셨다시피 뱅에돔이 나오는 곳은 14도, 15도 정도의 수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수온이 높은 곳을 정한 다음 먼저 낚시를 가십시오. 일반적으로 수온이 높을 때는 표층까지 구상을 하지만 이런 저수온기에는 뱅에돔들이 상층까지 구상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낮습니다. 일조량이 며칠 동안 좋은 상태에서 표층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날따라 뱅에돔들도 표층까지 구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표층까지 보이기는 하나 입질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표층까지 구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예민한 반유동 막대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저구력 전유동 낚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막대치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잡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자, 보실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심이 깊은 곳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해물도나 원도권 같은 경우에 수심이 10m 가까이 되는 아주 깊은 곳이 있다면 천천히 내려서 대상을 공략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층은 수온이 낮기 때문에 피어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1호 이하의 막대치를 쓰게 되죠. 이렇게 막대치를 써서 바닥을 찍은 다음 바닥에서 1m 정도를 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밑밥을 뿌린 다음 뱅에돔들이 바닥에 있나 없나를 탐색을 해보죠. 한 1m 정도에 떠있는 뱅에돔들이 입질을 만약에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시 1m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밑밥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올라오고 해서 뱅에돔들을 부상을 계속시키는 이런 막대치 반유동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막대치 채비 어느 곳이나 다 통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수심이 낮은 곳, 거제 내만권에서 뱅에돔 낚시를 많이들 즐기시죠. 가격 싸고 잔잔한 손맛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제 내만, 축복받은 거제 내만권에서 낚시를 하십니다. 사실 거제 내만권 가보시면 수심이 낮은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5m 미만 물이 다 빠져서 3m까지 나오고 어떨 때는 바닥도 보이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막대치 채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심이 낮기 때문에 막대치 채비로 4m권에서 1m 뛰어봐야 전유동으로 천천히 위층에서 내리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막대치 채비가
올린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조사님들이 개발한 채비법 그리고 전유동 저부력 채비 등으로 이렇게 고기를 낚으시죠. 저수온기에는 사실 인상어나 망상어 외에는 답어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물론 빵가루 미끼도 중요하지만 빵가루 미끼 이외에 바로 동물성 미끼인 홍개비 미끼 그리고 염색크리를 쓰기도 합니다. 본 시즌에도 잘 먹히긴 하죠. 하지만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잡어들에게 상당히 홍개비 미끼나 크리 미끼가 약합니다. 내려가다 그냥 따이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저수온기에 특히나 잘 통한다는 이유는 바로 내려가는 도중에 동물성 미끼가 따일 확률도 줄어들고 그리고 뱅에돔들의 식욕을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동물성 미끼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미끼는 바로 빵가루 미끼와 동물성 미끼, 홍개비나 크릴 미끼를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능 미끼인 빵가루 빙단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요즘에 날씨가 좀 안 좋지만 사실 저도 뱅에돔 낚시를 하러 몇 번을 갔습니다. 물론 고기를 잡을 때도 있었고 꽝을 칠 때도 있었지만 아직은 대박조왕, 우리가 조왕을 보고 가면 대박조왕이라서 내일 또 가보면 고기가 없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온이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수온이 안정되기 전까지 아직까지 뱅에돔 낚시는 운이 조금은 많이 따라야 되는 낚시가 아닌가 합니다. 테크닉을 요하고 많은 기법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낚시가 또 바로 뱅에돔 낚시이기도 하죠. 사실 지금 시즌에 낚시할 게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흘림찌 낚시만 하시는 분들은 다른 낚시를 잘 안 하시죠. 볼락 낚시도 안 하시기 때문에 또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고기 잘 안 넣습니다. 갑오징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부터 뱅에돔 낚시 조금씩 연습해 보시면 한여름철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팁들 숙지하시고 수온 그리고 미끼 수심에 따른 여러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뱅에돔을 낚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즌 사실 겨울철 감성돔이 너무나 많이 안 잡혀서 뭐 저 역시도 다른 낚시를 못하고 뭐 여기저기 방황도 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번 시즌 뱅에돔 낚시 충분히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